야, 여기 오랜만에 온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물론 저 앞에는 술집이 가득하지만 여기 다리가 이제 불빛 색깔이 계속 바뀌거든요. 딱 제가 이제 여기를 자주 올 때마다 딱 여기를 보면 딱 그게 이 업계인 거죠, 뭐. 여러분들 그뭐 주변에 뭐 이제 하천 잘돼 있는 그 개우가 잘돼 있는데 뭐 가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 그냥 되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딱 이제 뭔가 이제 약간 그 울적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되게 약간 그런 진짜 내가 혼자가 된 기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대에 제가 이 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그렇게 자주 다녔다는 거. 자, 판교역 북쪽이 이런 길이 있어요. 판교역까지 이런 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딱 수생각나는 그런 길이죠. 저는 되게 제가 한잔하곤 했던 그런 집에서 그런 곳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여기 이런 길인데 저도 그냥 그냥 생각난 김에 어차피 차 시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딱한 잔만 하고 갈게요. 제가 전에 슈퍼기어로 그 2차 미션 끝낸 다음에 그날 이 집에 혼자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안주까지 시키라네요. 뭐 어쩌겠어. 다 묵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잔에 짠. 자, 제가 혼술 마스터가 된 그런 술집이에요, 여기가. 그때 이제 2차 미션 끝난 날? 그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판교역 앞길을 걸어오는데 그냥 엄청난 공허감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허감이 들어가서 그냥 보이는 곳에서 그냥 한 잔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그날이 좀 생각나서 그냥 여기에 온 거예요. 나름 혼술 마스터가 된 배경이 어쩌면 슈퍼기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사업 아이템 만들려고 했더니 혼술 마스터가 돼요. 그래서 네 달의 여정을 마무리했죠. 제일 저렴한 안주 치즈 스틱 하나 시켜가지고 오늘 이거 갖다가 그냥 계속 먹을 거예요. 그냥 대충 잘라. 자기 입에 들어가면 똑같아. 내가 외로워서 마시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그냥 추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잔 마시는 걸 뿐이에요. 안주 치즈스틱 하나 잘라가지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오늘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난
계란 치즈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한데 안에 치즈 말고 뭐 다른 것도 있나 봐. 고구마 치즈 스틱이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작년에 슈퍼기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슈퍼기어로 네 달 동안 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션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시기 전후로 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 받은 그 시기에 슈퍼기어를 했었고 내가 그 네 달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마음을 터놓고 털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수련은 했지만 입상은 못했잖아요. 좀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마셨네. 자, 다 먹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막 한두 잔 더 하고 싶은데요. 이제 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슬슬 안 움직이면 제가 서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먹더라도 서울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는 걸로, 아니면 뭐 해장 먹방을 하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캠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어우, 며칠 만에 다시 왔는데 여기가 지금 뭐냐 저녁 노을이 되게 이뻐요. 참, 저기 뭐 행성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아. 하도 이제 스타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간 배경은 되게 이쁜데 이거 찍어놨다가 배경화만 할까? 아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참 약간 지금 예정 시각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노을은 이쁘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판교에서 밤 일정이 끝났어요. 뭐 여기 뭐 판교 유스페이스 뭐 이런데 뭐 아시죠? 근데 여기는 사실 뭐 이 동네가 뭐 딱히 뭐 술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저런 이제 길거리 구경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빨리 가는 길을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지난주가 아니구나. 그 지난번에 제가 여기 판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 잔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냐 혼자서 술집 들어가서 이렇게 한잔했었는데 글쎄 오늘은 근데 그날보다 사실 날씨는 안 좋다. 그냥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막 그랬으면 이럴 때 걸으면서 한잔한 건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이제 여기 그 걸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그 자전거 길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뒤에 조명으로 현대백화점 보이죠? 저는 이제 그쪽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는데요. 일단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여기죠. 자, 이 길로 쭉 가시면 될 거예요. 네, 바로 이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자, 뭐 이런 회사 건물들도 있는데 그냥 지나쳐 주시고요. 네. 어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팜프리카여가지고, 어우. 참. 판교만 오면 술이 고프다고, 참. 이미 저는 그냥. 사실 여기 그거예요. 이거. 즉석 경품권에서 제가 어제 이거 당첨됐거든요. 하나 더 당첨돼가지고. 이거 공짜로 사는 김에 공짜로만 사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더 붙여서 사는데 하나 붙여서 사는 게 술이야. 자, 그러면 한번 경품을 또 뜯어보도록 하겠어요. 에이씨, 이번엔 꽝이야. 에이씨.